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의 빅6 동향과 오늘의 이슈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ETF 세 종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마감 후에 주요 이슈화된 종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날은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협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16% 상승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213과 0.23%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도 0.57% 하락 마감했고요.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4개가 상승했고, 1개는 보합, 그리고 6개는 하락했습니다. 상승한 섹터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15%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필수 소비재가 0.29%, 산업재가 0.23%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섹터에서는 에너지가 1.1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금융이 0.97%, 소재가 0.52%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S&P 500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가 13.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가 2.86% 상승했고요. 분석 및 정보 솔루션 업체인 에퀴펙스가 2.59%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 생명과학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바이오레드 레버토리스, 자산운용 업체인 인베스코, 가축 및 농장비 소매유통 업체인 트랙터 서플라이, 온라인 중고차 경매 업체인 코파트, 수영장 설비유통 업체인 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이동통신용 반도체 업체죠. 퀄컴이 7.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여행 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그리고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그워너,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인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디스플레이 업체인 코닝,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캐벗 오일 앤 가스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날 빅6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빅6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을 의미합니다. 이날도 종목 장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0.6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3%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에 상장했던 종목이죠. C3 AI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상장 전에 119만 주에 투자해서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그런 효과를 봤고요. 더불어서 11월 콘솔 게임기인 엑스박스 신제품의 판매 급증 소식이 또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48% 상승했는데요. 월트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동일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 알파벳은 0.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계속 3일째 하락 중인데요. 1.29% 하락했습니다. 이날 틱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시한 동영상 서비스 릴스에 쇼핑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연방거래위원회와 48개 주 법무장관들이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여파로 3거래일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테슬라는 여전히 핫 이슈였는데요. 2.72%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퍼리스가 2021년
동사의 추가적인 투자 확대가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대신에 목표 주가는 500달러에서 6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S&P 100 편입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더불어서 S&P500에 편입되면서 편출되는 종목과 S&P100에 편입되면서 편출되는 종목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변동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0.12% 주가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하락했고 아마존닷컴도 0.1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0.08%, 페이스북이 0.27%, 테슬라도 0.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는 오늘 13.6% 상승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고요.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8,68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고 또한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영화죠. 50여 편을 발표했는데요. 더불어서 2024년까지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전일 장마감 후에 3.95%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규장에서 13% 넘는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돼서 AT&T가 1.04% 상승했고 아마존닷컴이 0.43% 상승했으며 넷플릭스도 오늘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0.4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S&P500주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이동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입니다. 오늘 7.3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QCOM이고요. 애플이 자체 모뎀 칩을 개발해서 차세대 기종에 탑재할 것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 이후에 실적에 대한 우려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종 그 반도체, 무선통신용 반도체 업체들이죠.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스카이웍스 솔루션이 4.33% 하락했고요. 코브도 3.55% 하락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퀄컴은 장마감 후에도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솔라에치 테크놀로지스가 6.5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EDG이고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JP모건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날 파이퍼 샌들러가 동사의 장기 성장성에 주목하고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목표 주가 325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동종업체인 인페이즈 에너지가 6.63% 상승한 반면에 주요 경쟁업체죠. 진코솔라는 7.83%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어서 전기자동차 업체,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NIO가 오늘 7.1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IO이고요. 이날 6,900만 주의 증자를 발표한 영향인데요. 도이치뱅크는 이 증자 규모가 2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동종업체인 샤이펑이 1.09% 하락했고 반면에 캔디는 1.07%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니콜라는 5.12% 하락 마감했고요. 마감 후에는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미국 1위 음식 배달 업체입니다. 도어대시가 5.9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ASH고요. 수요일 상장 첫날에 85.79% 상승하면서 올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상장했던 종목이죠. C3AI가 8.02% 하락했고 또 펍매틱이라는 디지털 광고 소프트웨어 기업도 이날 8.4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상장했던
에어비앤비는 3.77%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이어서 ETF 3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 이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Japan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J이고요.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ETF는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304개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1996년 3월 12일 블랙락에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3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304개의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토요타 모터이고요. 3.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11% 하락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요 섹터별 ETF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디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C이고요. 이날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에 속한 27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8년 6월 18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은 현재 119억 달러에 이릅니다. 27개의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페이스북으로 21.48%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0.6%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 중에서 오늘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글로벌엑스 우라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RA이고요. 2.65% 상승했습니다. 이 ETF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30개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0년 11월 4일에 글로벌엑스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1억 9천만 달러로 소형입니다. 그리고 30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케메코라는 회사이고요.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 업체입니다. 이 ETF도 장마감 후에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이슈 종목 3개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용 전문 리츠입니다. 아파트먼트 인베스트 앤 매니지먼트라는 종목인데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IV입니다. 0.49% 정규장에서 하락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4.39% 하락했습니다. 앞에 빅6에서 테슬라가 S&P500에 편입되면서 편출되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아파트먼트 인베스트 앤 매니지먼트가 그 편출 종목입니다. S&P 다우존스가 오늘 12월 21일 월요일 테슬라의 S&P500 편입에 대응해서 동사를 편출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테슬라의 S&P100 편입으로 편출되는 종목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정규장에서 1.97% 하락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감 이슈 종목은 온라인 전용 플랫폼 업체입니다. 드랍박스가 정규장에서 5.89% 상승했고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BX이고요. 세일즈포스닷컴이 최근 슬랙을 인수했는데 그 이후로 다음 인수 합병 대상으로 동사와 함께 몽고DB와 박스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인수 합병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장마감 후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면역질환 전문 제약업체입니다. 엘렉시온 파마슈티컬즈가 1.77% 정규장에서 상승했고요. 마감 후에는 사실 변동이 없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LXN인데요. 문제는 장마감 후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에스트라제네카, 요즘에 많이 이름 들으셨죠? 에스트라제네카가 포트폴리오 확대와 미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서 동사를 390억 달러 규모의 현금과 주식으로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주가는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장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요.
이날 동사 주가에 약 45%의 프리미엄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